자, 이렇게 세종대왕님이 있으셨는데, 자, 여기는 이제 세종대왕한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의 다음 번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유명한 문종이 됩니다. 문종. 자, 근데 참이 문종 얘기가 기가 막혀요. 여기는 문종은 아버지를 닮아서 성품이 유하고 준비된 세자였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한글 만든다고 서무결재권 넘겨가지고 정말 여기는 문종이 그 행정이랄지 국정 전반에 대한 그런 실무 능력이 뛰어난 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한테 몸이 병약한 것까지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즉위하고 얼마 안 있다가 승하를 하시는 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문종의 이제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게 누구냐면, 자, 문종이 첫째면 세종의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 안평대군입니다. 여기는 수양대군은 이제 훗날 세조가 되죠.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되는 사람인데, 흔히들 수양대군을 이야기할 때뭐 상무식한 사람, 왜냐면 영화 때문에 그래요. 관상에서 이정재 씨가 얼굴에 막 이렇게 흉터 만들고 나서 막 늑대 들고 사냥하고 나서 무식한 줄 아는데,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용맹했던 할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세종이 아닌 토르 이방원하고 딱 빼닮았어요. 그래서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 여기는 수양대군이었고, 여기는 안평대군은 예술적 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아버지가 예술적 기질이 강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시서화에 능한 사람이고, 조선전기의 최고의 명필이 한석봉하고 여기는 안평대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자, 근데 이제 세종대왕의 이제 실수가 뭐냐면, 여기는 이제 문종이 왕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왕자들한테는 교육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태종은 막 형제들 간에 우애를 강조하고 이랬잖아요. 세종은 그걸 안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형제들하고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 당연히 사이가 좋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별다른 우애 교육 이런 걸 시키지 않고 별다른 후속 장치를 하지 않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문종은 왕이 되고 실험 아픕니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형제들이 걱정이 됩니다. 여기는 문종의 아들이 그 다음번 왕이 되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단종이 되는데요. 여기는 문종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겨요. 유언. 누워가지고. 그래서 왕의 그 유언을 듣는 대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명대신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황보인이 있습니다. 황보인. 전하, 영의정 황보인이옵니다. 전하, 김종서이옵니다. 사군육진 개척하고 이제 전하 좀 모시려고 했는데 어인일입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집현전 학자들이 있습니다. 전하, 성삼문이옵니다. 박팽년이옵니다. 신숙주이옵니다. 쾌차하셔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문종이 얘기합니다. 나는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겠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12살밖에 안 됐는데 얘가 왕이 되면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그 염들이 왕이 죽으면 보통 뭐 해요? 어머니가 수렴청정해 주고 할머니가 수렴청정해 주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단종은 뭐 어머니랄지 할머니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냥 홀로 남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큰 거죠. 여기는 단종이 죽으면 여기는 이 형제들로부터 내 아들 좀 지켜주세요. 부탁이요.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전하 이렇게 된 거죠. 전하, 전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고명대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단종이 왕이 됐어요. 나이는 12살밖에 안 됩니다. 어린 왕입니다. 그럼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황보인, 김종서 같은 대신들이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정말 아버지처럼 지켜줬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전하, 잘해서 못해서 빨리 말해봐요. 전하, 저 또, 누, 전하, 손, 이렇게 간 거죠. 그래갖고 옛날에는 임금이 인사 문제를 할때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명단이. 그럼 거기다가 뽑고 싶은 사람을 점을 찍어요. 그래서 낙점한다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 근데 왕이 오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황보에는 힘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명색이 영의정이지 실세가 김종서거든요. 김종서가 자기 사람들을 이제 흐릿한 황색으로 점을 찍습니다. 그럼 이렇게 단종해 보고 그 황색 점 위에다 점을 하나 더 찍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황표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구중궁궐의 대신들이 전부 다 김종서 사람들로 다 채워지는 거죠. 명분은 뭘까요? 나는 왕의 유언을 받았다. 이렇게 된 거죠. 이 모습을 바라보는 수양대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는 구중궁궐이 저기는 김종서 황보인의 사람들로 채워지는구나. 그리고 저놈들이 왕권을 능멸하는구나. 내가 손을 좀 봐줘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수양대군이 거사를 준비하게 된 거죠. 그것이 그 유명한 계유 정난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수양대군은요, 계유정난을 벌이기 전에 태종 이방원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일단은 몸을 낮춰요. 그래서 나는 전혀 권력욕이 없는 것처럼 몸을 낮춥니다. 심지어는 중국 명나라에 사신으로도 가요. 이 사신으로 가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신 행차 나갔을 때 서울을 비워두는 거고요. 거기다가 또 무슨 암살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사신으로 나서는 걸 보고 김종서는 생각하죠. 아, 별 뜻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조가 사람을 모아가지고 불시에 여기는 김종서 집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준비했던 철퇴로 김종서를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황보인 등을 모두 제거를 해버립니다. 이게 그 유명한 계유정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유정난으로 여기는 세조가 실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종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기 나오네요. 제 여기 지금 수양대군이고 왼쪽이 오른쪽이 바로 김종서가 됩니다. 그리고 김종서 뒤에는 어린 단종이 12살밖에 안 되는 단종이 우리 친구 몇 살이죠? 중3이면 몇 살이? 많구나. 12살 있나요? 12살? 없어요? 일로 와봐. 그래, 우리 모델 한번 서줘. 우리 친구.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12살 딱 좋네. 자, 우리 친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또 어려움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켜주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딱 요런 어린 사람이 왕이 됐으니 예풍전등하죠. 고마워요. 단종이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주목할 게 여기는 그 수양대군 뒤에 저 사람 누구예요? 약간 눈빛 개슴츠레한 사람. 똑똑하게 생겼죠? 누구예요? 한 명에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이 한 명이에요. 이한 명애가 누구냐면 더좀 이렇게 못생기게 그려야 되는데 칠삭동이 한 명입니다. 7달 만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 특징이 그렇게 똑똑했는데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시험 머리하고 처세 머리하고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갖고 과거 시험에 낙방해가지고 백으로 이제 관직에 들어가요. 그 관직에 들어갔다 지인의 소개소개를 통해서 수양대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양을 왕으로 만든 참모, 킹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참모가 있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이성계를 왕을 만든 게 정도전이라면, 그리고 태종 이방원을 왕으로 만든 게뭐 이숙번이랄지 아니면 자신의 부인이었던 민씨였다면, 여기는 세조를 계유정난으로 왕으로 만든 게 저기는 한명회가 됩니다. 이 사람이 처세에 굉장히 뛰어나서 수양대군이 왕이 된 다음에 사돈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어떤 화를 당하지 않았던 줄타기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저기는 한명회가 됩니다. 이 보면은 그 2인자 스타일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가 뭐냐면 줄을 잘 타는 스타일, 처세에 능한 스타일인데 이런 사람이 한명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륜 같은 사람이 있는데 하륜이라는 사람은 고려 말에 권문세족이었어요. 그럼 조선건국할 때 죽었어야 되죠. 근데 죽지 않고 여기는 이성계한테 등용되고 태종한테도 등용되고 이런 사람이 하륜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하륜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몸을 낮췄습니다. 몸을 낮추는 스타일로 이제 권력을 유지하는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뉘는데 저것이 한 명회고, 한 명회는 나중에 말년에 쉬려고 정자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그 유명한 압구정이 되는 거고요. 야사에 의하면 여기는 아주 지덕이 좋은 땅이니까 훗날 아주 잘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서고 현대아파트가 지어지고 땅값이 엄청 올랐죠.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압구정을 예언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유장난이 벌어졌어요. 그럼 여기는 단종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수양숙부가 너무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 수양숙부 나 그냥 왕안 할래, 숙부가 하세요. 그러면서 단종이 스스로 물러나고 여기 있는 수양대군이 왕이 됐으니 이 사람이 제7대 왕 세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사람은요, 명분이 없어요. 아니, 이 사람이 아니, 이게 단종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뭐 무슨 뭐 명분이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왕위를 찬탈했다라는 그런 굴레를 쓰고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세조가 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거사들이 많이 준비된 거. 난도 많이 벌어져요. 이징옥의 난도 벌어지고 이시의 난도 벌어지고 수많은 난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조 때 왕이 되기 전에 김종서 황보인은 제거했지만 미처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유언 드릴 때 누가 있었죠? 집현전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단종 복위 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걸렸어요. 근데 이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일 때 이 성삼문, 박팽년 이런 세력들이 집현전 학자들이죠. 이 집현전 학자들이 여기는 단종한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알립니다. 여러분들이 단종이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할까요? 삼촌한테 바로 일러 바치거나, 큰일 날 소리 일러 바치거나, 아니면 이들을 도와주거나, 뭐를 택했을까요? 칼을 선사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한번 해봐, 나 다시 복위시켜줘,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사를 꾸미다가 세상에 이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삼문, 박팽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고문을 세조한테 당하게 되는데요. 실제 그 실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쇠막대기를 달궈가지고 다리를 관통했다고 그러죠. 인두로 지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끝까지 성삼문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저기는 세조를 전하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양대군 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가 나를 날이라고 불러? 더 지져라. 그래도 끝까지 나리나리 개나리를 외쳤다. 이것이 절의의 이름 성삼문 박팽년. 그래서 이때 여섯 사람이 죽어서 사육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죽지는 않고 귀향은 갔지만은 살아있지만 안 보이는 척, 귀머거리인 척, 벙어리인 척하고 평생 죄책감에 살았던 사람들을 생육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세조 입장에서 단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그렇죠. 조카인데, 조카 있으신 분. 아니 세상에 얼마나 저도 조카 있거든요. 너무 이뻐요. 그게 혈육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단종은 점점 커나갈 테고 나는 점점 늙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만약에 여기는 단종을 제거하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성삼문 박팽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단종에게 사약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사약을 보냈는데 사약을 가져간 사람이 차마 사약을 먹으란 말을 못했대요. 아니 어떻게 쫓겨났지만 왕인데 사약 먹으란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린 단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밖에서 줄을 잡아당기세요. 그리고 자기 목에 줄을 감고 창문 밖으로 넘겼고 전하! 그러면서 줄을 당겨서 어떻게 보면 자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쓸쓸히 떠나간 것이 여기는 단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왕이 된 여기는 세조는요, 권력은 잡았을지 몰라도 여기는 죽은 단종, 그리고 단종의 어머니 형수의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저주 때문에 두 아들을 잃고 자기가 온몸에 병이 생기는 끔찍한 말년을 겪게 되거든요. 자, 세조는 과연 어떤 말년을 겪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요 다음 강좌에서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선 제7대 임금이 바로 세조가 됩니다. 자, 이거 폭군이라고 하기에는 또 업적이 있어요. 업적이 있고 또 인간적으로 굉장히 따스한 면이 많은 분입니다. 그렇다고 또 성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또 손에 피를 많이 묻힌 분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을 양군이다. 양쪽의 어떤 성격을 다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재위기간 13년 3개월 동안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왕조실록에 기록된 그의 업적들부터 하나하나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육조직계제 실시다라고 나오는데, 아 가만히 있어봐. 육조직계제라는 건 왕의 명령을 직접 여섯 장관들한테 내리고, 여섯 장관들이 직접 왕에게 보고하는, 말 그대로 이제 가운데 있는 오늘날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왕권 강화 정책을 육조직계제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처음에 누가 실시를 했어요? 태종 이방원이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세종대왕은, 아 우리 아버지 참 너무하셔, 뭐하러 그래, 황희 맹사성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었죠. 근데 그 세종대왕의 아들이었던 여기는 세조는
다시 한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6조 직계제를 부활했다. 자기 할아버지와 너무나 닮은 꼴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카 단종을 죽이고 노산군으로 패해버린 거예요. 단종을 몰아내고 삼촌으로서 왕위를 찬탈했다라는 그런 어떤 굴레를 뒤집어쓰고 왕이 됐기 때문에 반란도 많이 벌어지고 뭐 집현전 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영모두께하다 붙잡히고 많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예민해진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쫓아낸 조카 단종은 누구예요? 적장자의 적장자거든요. 근데 자기는 삼촌이 그냥 조카를 밀어냈으니까 이거 뭐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 예민해져요. 그래서 각 지방에 유향소라는 게 있었어요. 유향소는 오늘날 지방민회인데 각 지방에 있는 영감님들이 모여서 5년에 한 번씩 부임해오는 수령, 사또도 보조하고 풍기문란도 단속하고 이런 좋은 그런 어떤 기구인데 왕의 분신인 수령의 권한을 넘본다고 그래서 유향소 자체를 폐지시켜버린 게 여기는 세조가 되고요. 그리고 집현전을 폐지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사육신 때문이죠. 집현전이라 하면 현명한 학자를 모아놓는 학술연구기구인 줄 알았는데 이놈들이 역모를 꾀해 역당의 속을 집현전을 없애라. 그러면서 없앴어요. 전하, 경연 시간이 옵니다. 주제가 뭐냐? 폭군이 옵니다. 야, 경연도 없애. 이 경연까지 없애버린 사람이 여기는 세조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다 없애고 뭐 사람 많이 죽이고 꼭 이러기만 한건 아닌 것이 아주 위대한 업적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경국대전 그러면은 아, 이거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으로서 요것을 완성한 게 성종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신데 완성을 성종이 한 거고요. 여기는 세조 때 처음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조 때 호전이라고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는 법전, 그리고 형전이라고 그래서 형벌을 담당하는 법전을 이미 완성했다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 법전을 따져보면 처음에 이제 이성계가 나라를 만들었을 때 정도전이 사찬법전을 올립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 문감이라는 것인데 그거를 이성계가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에 정도전의 동료였던 권근 영의정이 쓴 경제육전을 초기 법전으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좀 허술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법전을 만들자. 요 법전 편찬을 시작한 사람이 여기는 세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이 이제 실록에 기록되는 세조의 업적이 되고요. 자, 우리가 몰랐던 여기는 세조의 인간적인 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조가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이미지가 어떨 것 같아요? 관상에 나오는 이정재 씨처럼 막 카리스마 있고 막 폭군 같죠? 실제로 일적으로는 그랬는데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중전, 아내한테는 너무나 따사롭고 마음 여린 사람이었어요. 한번 인간 세조를 볼까요? 자, 세조는 첫 번째 굉장히 효자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피접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몸이 아프면 바깥으로 나가서 어딘가 가서 이제 요양하고 쉬거든요. 근데 피접을 어디로 나오냐면 아들 세조의 침전으로 나오고요. 아들 세조의 침전에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세조의 어머니세요. 아주 조선시대 유명한 효자가 바로 여기 있는 세조고요. 두 번째는 애처가라는 겁니다. 이 보면은 본인의 아버지였던 세종도 굉장히 후궁도 많으시고 자식도 많으시고 할아버지 태종도 엄청나셨죠. 여성 편력이. 근데 여기 있는 세조는요.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오직 당신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표상이에요, 이 사람이. 온리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요 분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자 따라해 볼까요? 정희왕후 요 정희왕후가 세조의 첫사랑이자 끝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왕들은요 오직 하나의 부인만 부인하고만 함께하고 싶어도 그걸 신하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 후사를 많이 옛날 표현으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궁을 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세조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후궁이 한 명입니다. 후궁이 한 명이고 항상 부인만을 사랑했던 게 여기는 세조고 뭐 나들이를 나갈 때는 물론이려 권이와
심지어는 사냥을 나갈 때도 항상 부인을 대동하고 신하들과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집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집사람이 말이야, 내 아내가 말이야,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던 분이 여기는 세조시고, 그래서 정희왕후는 굉장히 현명하고 자애로운 여인으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소의 이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검소하신 분입니다. 보통 권력을 잡으면 사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너무 검소하시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 뇌물을 받거나 검소치 않은 걸 용납하지 않는 게 세조예요. 아버지 세종은 조금 다릅니다. 세종 때는 대신들이 뇌물을 받아서 탄핵을 하잖아요. 그럼 능력만 있으면 계속 써주고 탄핵을 무시하는데, 여기는 세종은 티끌만한 어떤 공무원의 부정부패 비리가 있잖아요. 그럼 용납을 하지 않았던 게 여기는 세조다. 그리고 본인도 검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주가였다라는 건데, 이 제가 이렇게 가만 조선왕조실록을 공부해보면 이성계부터 시작되잖아요. 술이 유전입니다. 저의 경우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술을 못 드셔서 제가 술을 한 방울도 못 먹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술을 먹은 게 25년 전입니다. 아예 술을 못 먹어요. 이 체질상 안 먹거든요. 근데 이 집안을 제가 쭉 보니까 술 잘 먹고 힘세고 그리고 피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 27명 중에 12명이 여드름 때문에 죽거나 아파요. 종기 때문에 죽습니다. 계속 그 세종대왕님부터 계속 온천 가 계시고 그러거든요. 너무너무 술을 좋아하십니다. 근데 여기는 술을 통해서 소통의 어떤 장으로 삼으셨던 분이 여기는 세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조의 경우 이제 술과 관련된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술자리를 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이제 사돈이 되죠. 한명회하고 원래는 집현전 학자였지만 그 이 세조 쪽으로 발길을 돌린 그 변절의 이름, 이렇게 좀 불명예가 있죠. 숙주나물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신숙주. 요 셋이서 이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소문세록이라는 그 문집에 나오는 얘기인데,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제 장난기가 발동한 거죠. 나하고 팔씨름을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세조가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한 명이하고 팔씨름을 하는데, 감히 왕하고 팔씨름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조가 웃으면서, 아이 그러지 말고 진짜 힘줘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숙주 팔을 확 비틀어버려요. 이러다가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왕하고 팔씨름 하는데, 신숙주가 한 방에 확 넘겨버린 다음에 팔을 확 비틀어버립니다. 세조 팔을. 세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이제 쏴해진 거죠. 그래서 이거 참 오늘 과한 것 같소. 그만 갑시다. 그리고 술자리를 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집에 왔는데, 한 명회가 그 자기 이제 밑에 사람을 불러요. 지금 가서 신숙주 영감 뭐 하는지 좀 살펴봐. 신숙주는 항상 자다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자다가 잠 깨면 뭐 하십니까? 물 마시거나 화장실 가고 다시 자잖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한다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공부하다 다시 자고 그래, 신숙주 영감께서.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보고, 만약에 불이 켜져 있으면 무조건 불 끄고 아예 거기는 종한테 촛불을 치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밑에 사람이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르게 신숙주 영감이 또 공부하려고 뒤척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종을 시켜갖고 아예 그 호롱불, 촛불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숙주가 불이 없으니까 오늘 공부 못하겠네, 술도 과했네, 그러면서 자버린 거예요. 이게 신숙주를 살린 게, 그날 밤 세조가 잠을 못 잡니다. 신숙주 내 팔을 비틀어? 이놈이 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평상시에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다가 신숙주가 공부하고 있나, 자고 있나 가서 살펴봐, 이런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불이 꺼져 있거든요. 전화 불 꺼져 있는데요. 취했구나. 그래 됐다.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 명의 어떤 지혜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죠. 왕과 자기 동료를 동시에 살린 것이 한명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교의 의지라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흔히 그 세조를 이야기할 때 자기 조카 단종을 죽여서 뭐 꿈에 뭐 형수의 원혼이 나타나서 뭐 침을 뱉었고 세조한테. 그래서 침이 뱉어진 자리부터 이제 썩어 문드러졌다 그랬죠. 온 손가락이 다 떨어지는. 실제 세조가 한센병에 걸립니다. 뭉둥병에 걸려요. 그리고 자식들이 전부 다 형수의 원혼에 시달리다가 각각 20살, 둘째를 19살에 요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 구전으로 많이 번지는데, 그래서 뭐 불교에 귀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세조는 어렸을 때부터, 대군 시절부터 상당히 불교에 심취해 있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불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월인청강지국이랄지 석보상절 같은 불교 찬가, 불교 경전 이런 걸 세조한테 많이 편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았는데 말년이 돼가지고 더욱더 불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그 어떤 그 국가의 기본 이념이 뭐였습니까? 유학이잖아요. 이게 유학이 나중에 종교화된 게 유교예요. 이게 공자님의 학문이 종교화된 건데, 여기는 유교의 특징이 거의 종교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후세계에 대한 답이 없어요. 모든 종교가 어때요? 기독교는 이게 일직선적인 세계관이잖아요. 그래서 뭐 천년왕국 있고, 뭐 휴거 있고, 나중에 뭐 새로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불교는 이게 윤회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에 극락왕생하고 이런 게 있는데, 유교는 사후세계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공자님께서 살아계실 때, 한 사람이 가서 물어봤어요. 공자님, 귀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산 사람의 일도 모르는데 어찌 죽은 사람의 일을 알겠느냐? 이게 다예요. 그리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에는 사후 세계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국 송나라의 주자라는 사람이 주자학, 성리학을 만들었는데, 성리학에서 기껏 정리한 것은 우주 천지간 만물의 이치, 세상에는 뭐 원리인 이와 재료인 기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인간의 심성은 본래 착하다, 이거지 사후 세계 귀신 얘기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가 불안하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죽은 다음에 어찌 될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더 불교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조는 불교 발전의 대표적인 임금인데, 간경도감이라는 불교 경전을 만드는 임시기구도 만드셨고요. 그 유명한 원각사를 만드시기도 합니다. 자, 이 원각사라는 절에다가 10층짜리 이제 석탑을 세우셨거든요. 근데 이 원각사가 오늘날 터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터만 남아있는 지역을 원각사지라 그래. 지. 지 그러면 이제 터만 남아있다. 그래서 원각사지에 10층 석탑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어딘지 아시는 분? 가깝습니다. 여기서 189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촛불 집회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가 열린 게 여기고요. 그리고 또 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가 발표된 곳이 여기입니다. 지금은 할아버지들이 그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장길 두고 계시죠. 파고다공원이에요, 이게. 종로 파고다공원, 탑골공원이죠. 거기가 원각사 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불교에 심취했던 이분이 바로 세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세조는 참그 가족한테 잘하고 그랬는데, 글쎄, 조카인 단종을 죽인 저주일까요? 굉장히 그 불행한, 자식 되어서 이제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세조하고 이제 정의왕후 사이에 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세조하고 정의왕후 사이에 이제 자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세자였었는데, 이 세자가 형수의 원혼 때문인지 20살이 되면서 요절을 해요. 일찍 죽습니다. 그럼 이제 첫째 아들이 죽었으니까 두 번째 아들이 이제 세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요 사람이 바로 세조 다음에 나오는 예종이 됩니다. 예종. 근데 여기는 이제 예종은요, 어려서 왕이 된, 세조가 죽고 어려서 왕이 되다 보니까 어머니였던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해줘요. 그래서 조선 왕조에서 최초의 수렴청정을 했던 왕이 바로 여기는 예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렴청정은 드라마에서 이렇게 발을 쳐놓고 무슨 중국집 가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뒤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세요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좀 드물고, 보통 왕이 대신들하고 상의하고 와서 어머니한테 여쭤보면 어머니가 답을 하는 이런 형식이 바로 여기는 수렴청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조를 넘어가서 이제 예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예종이라는 사람은 8대 왕이 되는데요. 재위 기간이 어때요? 짧습니다. 1년 3개월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예종도 단종의 저주일까요? 19살에 죽어요. 악몽에 시달리다가 무슨 나이트메어처럼
죽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어리죠, 자식이. 자, 그럼 이제 예종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예종이 돌아가셨으면 그 다음에 왕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렇게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 아이가 너무 어려요. 4살밖에 안 됩니다. 그럼 4살이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타고 간게 죽은 형, 세자 신분에서 죽은 이 형이 남긴 자식이 있어요. 남긴 자식이 둘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사실상 이 아이가 다음 왕 1순위죠. 근데 4살밖에 안 되니까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형의 첫째 아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자, 그러니까 왕 2순위가 되는데 이 사람이 좀 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안 되고 여기는 3순위. 3순위. 그러니까 여기는 죽은 세자의 둘째 아들, 요 둘째 아들이 왕으로 책봉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성종은, 제9대 성종은 세조의 뭐가 되죠? 손자가 됩니다. 손자. 그러면 여기는 예종의 뭐가 되는 거죠? 조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조의 손자이자 예종의 조카인 여기는 성종이 즉위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요 왕의 이름이 뭐 세종, 태종, 성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건 살아생전에 붙일까요? 승하신 다음에 붙일까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묘호라고 그래, 묘호.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원래 이름이 이도예요, 이도. 이름이 다 외자죠. 예를 들면 뭐 정조는 뭐 이산, 사도세자는 이선 이러잖아요. 왜 외자죠, 근데? 왕의 이름을 백성들이 입 밖으로 내도 안 되고 그리고 그걸 글자에 쓰면 안 돼요. 과거 시험 보다가 만약에 임금님이 이도다 이름이. 그 영조 있죠. 조선은 영조는 이름이 이금이에요. 그럼 금음보 할때 금자를 입 밖으로 내서도 안 되고 글로 써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두 글자면 백성들이 그만큼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자로 간 거고 조선 후기 영조는 백성을 사랑해서 자신의 이름을 안 밝혀요. 전하 이름이 알거 없다. 나 알고 봤더니 금이에요, 이름이.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어쨌든 그러면 요 이름은 뭐냐면 살아생전 이름이 아니라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임금님의 그 위패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임금님의 이름과 업적을 새긴 그 나무패를 만드는데 거기에 붙이는 이름, 묘호라고 그래요, 묘호. 그래서 그 사람의 살아생전의 업적을 가지고 이름을 받추는데 이 성자가 뭐냐면 이룰 성자거든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겠죠? 모든 제도와 문물을 완성하신 임금이 성종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